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자료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아예 뭐 작살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가당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350원을 넘었을 때 비중의 80에서 90%를 날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비중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우연히 맞은 거예요.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비중을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그동안에 어떤 매크로,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유튜브 레카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방송들이라든가 지식, 경제,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살아남으셨어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이 좋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가 무너지면 내 종목도 작살 나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 나고 있죠? 지금 테슬라도 내년 경제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사실상 전기차 1등인데 1등이 어렵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배터리라든가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죠. 지금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막 전기차에 막 숭배하시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지 마세요.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나 경제 논리, 매크로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되 그걸 보고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쌓고 어떤 주식의 역사, 경제의 역사, 매크로의 역사, 인플레이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이 정도 왔을 때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셔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떠드는, 방송에서 나오는 막 선생님, 대표님 하면서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을. 근데 좀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돈 500만 원 나한테 주세요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죠. 근데 왜 주식은 남의 말 듣고 투자하세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게 나한테 돈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니 몫이에요. 이러면서. 이 씨프라 정보는 지가 팔아먹고, 인기는 지가 얻고. 수당은 지가 먹고, 왜 책임 우리만 지래? 그 말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특히나 투자시장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믿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잘안 해요. 왜 공격받을까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굴 믿는다는 건,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뭐, 대단히 어려운 경제용어 이런 거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역사를 공부하세요. 주식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종목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와서 보세요. 거래량 막 빵빵 터지고 막 차트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거기서 막, 아,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배터리 아저씨가 더 간댔어. 그 떨어지면 배터리 아저씨가 책임져줘요? 안 져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소신대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그분은 배터리만 볼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믿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플러스, 차트 플러스, 매크로까지 같이 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아저씨 3년 기다려서 본전 찾을 거, 여러분들은 1년 만에 수익 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좀될것 같은데,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막 폭락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한국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 저는 장기 투자 안 합니다. 스윙 투자밖에 안 합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이래요. 대외 변수라든가 매크로 변수, 그다음에 어떤 미국이라든가 이런 열강들의 경제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는 6개월, 1년 만에 모든 시세가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4년, 5년, 6년 동안 내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 제가 생각하는 건한 80%예요. 보통 5대 5를 추천하지만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80%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세요. 아니, 너무너무 합리적인 시장이잖아요. 경제적 혜자도 있어요. 기술적 혜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배당도 잘해줘요. 뭐 대주주 이슈도 없어요. 물적 분할도 없어요. 도대체 투자 왜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특히나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다 오픈해 드릴게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뭐 아유 저 새끼 저것도 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하실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고 하시되 여러분들
국내 시장은 그냥 뭐라고 할까 수익 단기 매매 위주로만 하세요. 내가 삼성전자나 뭐 어떤 지수에 투자할 거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장기 투자 하셔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코스닥에 투자하세요. 코스피도 잘 투자 안 해요. 코스피는 언제 투자할까요? 이제 코스닥에서 왕창 깨먹고 아이씨 우량주에 투자해야지 그러고 이제 코스피 투자한다고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깨먹으면 어떻게든 배당주에 투자해야지 이러다가 또 거기서 물려있고 여러분들 테크트리가 맨날 똑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기웃거려? 채권, 배당 이런 거 기웃거리고 있다고. 왜?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박살났을 때 지금 진입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있죠? 이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채권, 배당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중 조절하시고 현금도 갖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좀 담고 이런 걸 반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핫사이클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핫사이클을. 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핫사이클 돌아보세요, 핫사이클. 아, 근데 왜 이걸 못해요? 마음이 급해. 당장 6개월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1년 안에 그지되잖아요. 있는 돈도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에이씨, 어차피 없는 돈 셈치면 돼. 그 돈으로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신발끈 매지 말고 밥 사세요, 그 돈으로. 가족들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친구들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고요. 그런 데서는 엄청나게 인색하잖아요. 시장 가고 할머니들한테는 500원 깎으려고 들고. 근데 주식으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날려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진 김에 여러분들 아마 엄청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을 때 뼈를 때려야 돼. 그래야 오래 남지 그냥. 아 좋을 때 얘기해봐.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다 알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말로는 이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손가락이 안 나가요. 머리로는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제 방송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더 똑똑한 분도 많아요. 근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는 연습을 하세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기계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이나 이런 것들 가감없이 선입견 갖지 마시고 3%든 뭐 다른 거든 빠뜨려야시든 다 보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이 선입견 갖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다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들 종합해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역사 이놈의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아셨죠? 왜냐면 이 투자 시장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이놈의 심리는 비슷해요. 반복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지금 이제 도망갈 시장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또 비중을 확 어떤 걸 실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아니면 우량주인데 너무 많이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은 반도체가 없이는 가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급을 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수급이 빠지고 안 좋은 와중에도 반도체 쪽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스포를 하자면 최근에 좀 실적이 안 나와서 좀 주식이 좀 박살난 주식이 좀 있어요.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실적이 막 마이너스 났다, 뭐 어닝 쇼크가 났다 그래서 갑자기 막 하루에 막 거의 막 6% 7% 막 이렇게 떨어진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그런 반도체류를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는 사이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세요. 차분하게. 그래서 종목들 발굴도 본인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듭니다. 남의 거 혹시나 방송에서 들어서 저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공부한 논리를 여기다 대입해서 사세요. 그리고 손절라인 다 정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 막 이렇게 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망합니다. 점진적으로. 뭐.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그 투자를, 시장을 떠나실 게 아니고 투자 시장에 계속 계실 거면 이런 시장은 계속 와요. 2, 3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이런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은. 그리고 대폭락은 10년마다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